반짝이는 것도 괜찮습니다. 메타 개 찍어볼까요? 정의롭고 강호군이 일단 뭐 개찍감 나쁘지 않은 것 같으니까 강화합시다. 진화바로 해야죠. 실은 메탕에 하나 더 떴어요. 반짝이는 게 까먹고 녹화를 안 켰거든요. 그걸 자 그래서 딱 10분 정도 하려고 합니다. 배터리가 될지 모르겠네요. 이거 다음 진화 때 잠깐만 충전기 좀 갖고 올게요. 대해 그래서 둘 다 스킬이 잘 떴네요. 특히나 뭐 부캐 쪽은 건드릴 게 없을 정도로 캔디야 뭐 여유 있으니까 더 좋아지겠습니다. 네, 메탄 같은 경우는 이제 강철 타입이 이 뒤로 이제 뭐 뭐가 나올 리가 없어가지고 좀 더 키우는 게 좋다 하더라고요. 근데 멜탄이 있어가지고 뭐 그건 얻기 힘드니까 자 이렇게 교환하고 있습니다. 에버라스랑 이거랑 번갈아 살까요? 그냥 순서대로 하자. 귀찮다. 저 버린 게 그냥 귀찮아가지고 그냥 막 하겠습니다. 메탕하고 에버라스 유지를 하면 되거든요. 반짝이는 거 보면 반짝인다고 다 키울 수가 없어요. 이제 여유가 없어가지고 미니언까지 100% 뜨면 키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냥. 대체 제가 보면서 컨트롤 하겠습니다. 세 개 위주로 하죠. 에버라스, 미니언 그리고 메타 3대장이죠 현재. 이렇게 똥이면 그냥 버립니다. 이거 버리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바로 꺼버려요. 나중에 한 번에 버리게요. 이거 500이 넘어졌네요. 난 100%가 한 번도 안 타서 교환이고 아쉬운 분은 반짝반짝 100% 떴다는데 그래서 엄청 배웠다 그러네. 자, 일단 이거 똥이고 500 안 되니까 너무 빨리 했나? 이게 제일 빠르구나. 근데 자 부캐는 200 본캐는 170 이 돼야 되네요. 아 포근이라 글렀는데 원래 차 안 뜨기 힘들어요. 100%는 뭐 뜨면 좋겠다 뭐 그런 느낌이죠. 자 부캐는 400 본캐는 800 이렇게 생각하죠. 4중 5중 4중 8중 할까? 4중 8중 43 86 이렇게 하죠. 필요 없죠. 진짜 이게 최소 시간인가 보다. 딜레이 쿨타임. 자 600에 260 100%인데 변하는 거 아니겠지? 그것도 허드면 해야겠네. 졸려가지고 지금 대충하고 있는데 오후 4시까지라 해서 여유가 없거든요. 헷갈리면 과감히 확인하고요. 에버러스랑 이뇨 개체 같으면 똥이네. 이건 좀 높아 보이는데?
희생거리면. 아 졸려. 지금 한 100개는 해가지고 반짝이가 뜨는 게 중요하긴 했거든요. 일단 100번 반짝이면 무조건 키우는 거라. 아 진짜 미리미리 좀 할걸. 후회되긴 하네. 다음에는 좀 미리 해야겠습니다. 내일매일 좀 교환을 해야겠네. 이게 뭐죠? 저기서 까먹었나봐요. 860에 4, 아, 750. 반짝이라 내일 있고. 에라. 어? 760? 응, 반대로 됐구나. 차 안 떠요, 차. 반짝이건 지금까지 두 개 떴죠. 슬슬 버릴 것도 생각해야겠다, 이거. 야, 이건 대도 문제인데, 이거, 솔직히. 이런 거라도 그래도 100% 반짝이 뜨면은 그냥 100%만 떠도 키웁니다. 아 물론 부캐에서는 좀 애매할 수 있는데 본캐는 무조건 키워요. 100%잖아요. 에버러스나 미니언 둘 다 없거든요. 100%가 그렇게만 잡았는데. 그리고요 아, 진짜 안 뜬다 근데. 일단 특별 교환은 이미 끝나서 못합니다. 아쉽게도 둘 다 530쯤 되네요. 뜨나? 에라이. 솔직히 말해서 그냥 무조건 100%가 뜨면은 반짝이가 아니어도 좋은 건데 커녕 안 뜨네. 500. 돌리고 돌리고. 반짝이라 제발. 에이라이. 니 진짜 거의 최고 빠른 것 같다. 설마 이게 반짝이겠어? 라는 생각이죠. 어제 교환하면 캔디 뭐 주고 뭐 이러니까 서로 캔디 이득이긴 하죠. 교환을 무조건 하는 게 하나라도 이득보면 거리가 멀면 되게 이득이에요. 어? 뭐야 이거 높아졌는데? 아니 HP 최고네. 안해 안해. 어이씨 뭐 진화를 보내세요. 순간 14돼가지고 100%인지 100%에서 좀 키웠죠. 막이랐으니까. 부캐어도 키웁니다. 하지만 그럴 일은 없었다고. 자, 280, 400이 280이네. 나 메탄 이로시 떴으니까, 빠지게 떴으니까, 민정도 한번 보고 싶은데. 에버러스가. 일단 뜨긴 떴습니다, 오늘. 이거. 민정 빼고 3개 다. 아, 두 개 다. 메탄하고, 저거는. 또 까먹었죠? 치매 갓. 똥. 뭘 안해요 안세요. 똑같네. 400 나오면 좋겠네. 401. 좀 됐는데 안 뜨는구만. 볼 필요도 없구만. 860에
740. 지금 마기라스 메탕 망가늄은 부캐 망가늄 빼고는 다 준비가 되어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부캐는 망가늄이 좀 심하게 필요하고, 오늘 본캐는 반짝이었으면 좋고요. 뭐 그런 거죠. 잘 안 뜬다는 용도죠. 반짝이 뜨면 일단 별가루가 반값이니까 무조건 좋죠. 개체값이 좀 딸리더라도 좋을 정도로. 만약 2로 치였으면 그냥 개이득이죠. 일단은 뭐 개체값을 떠나서 외형하고 2로 치가 겹치니까 개꿀인데. 네, 보여드릴게요. 860에 이거 높은데? 공격력 측정 못하는 거구나. 한번 버려. 왜냐 이미 막내는 이런 것도 98% 있긴 있거든요. 단지 이제 별가루가 있기려고 좀 반짝이 하는 거. 근데 반짝이 이쁘긴 이뻐요. 네. 오! 떴다! 드디어 떴습니다. 반짝이 미뇽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얻네요. 경이롭고. 대박. 부캐 대박. 부캐 이거 초대박입니다. 초대박. CP도 심지어 엄청 높아요. 자, 본캐는 뭐 굳이 이걸 키워야 되나 싶을 정도로. 굳이? 영린 뜨겠네, 이거. 아무튼 뭐 귀여운 거 얻었으면 됐습니다. 뭐 여기까지만 찍읍시다. 비 내리네. 비 내리로 남승 부캐 망가뇨 흔들린 차창면으로. 지금까지 교환해서 얻은 것들이 요런 것들이야. 자, 지금 교환 꽤 많이 했죠? 이렇게 해서 누구예요 이거? 날짜선 맞아? 맞구만. 야, 3200까지 즉시 전력은 있네요. 전력값 부캐 딱 좋은 거거든요. 부캐가 망령이 필요한데 딱 좋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짝이는 거 해봤고요. 일단 이런 식으로 반짝이 하나 둘 셋 넷 이게 다가 아닌데? 이게 다예요? 어디 갔어? 반짝이 해버렸어. 아 막내놈이구나. 아 막이라서구나. 이렇게 해서 한 다섯 마리 이렇게 반짝이 뛰었네. 진짜 많이 뜬 편이에요. 되게 놀랬죠. 자,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만 여기서 등장하겠습니다. 그럼요.